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경제는 거래를 통해 돌아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를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아예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거래가 거래를 낳고 또그 거래가 다른 거래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연쇄 반응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모든 거래가 중단 내지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같은 치료제가 발견되기까지 상당 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야말로 초유의 대형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로 전 세계인들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초유의 불황입니다. 매출 급감이나 매출 실종은 해고 급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제2의 수출 시장인 미국 경제는 소비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상의 삶이 중단되고 그 후유증으로 아예 소비가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은 외식, 엔터테인먼트, 운수, 여행 등 전방위적 소비가 마비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미국 레스토랑 예약은 전년 대비 약 70%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에는 급기야 100% 감소했습니다. 아예 식당 예약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국 소매점 방문자 수도 전년 대비 70% 정도 급감했습니다. 근고사직이나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의 노동시장에서는 2분기에 실업률이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셋째 주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약 225만 건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사상 최대치가 1982년도에 69만 5천 건임을 염두에 두면 3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나 시티그룹의 분석은 이와 다릅니다. 약 400만 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급락은 곧바로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급락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 최대 전년 대비 -50%까지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이고 한국에는 제2위 수출 시장입니다. 미국 전역의 베스트바이는 1009개의 소매점을 두고 있습니다. 베스트바이는 영업시간 단축과 입장객 제한을 통해서 사실상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유럽 최대 가전 판매점인 미디어 마트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국에 있는 850여 개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곧바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핵심 제품들이 주로 소매점을 통해서 매출이 나고 있고 비중 면에서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팔아야 할 시기에 완전히 신제품을 팔수 있는 출구가 막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인도, 이탈리아, 중국 등으로부터 부품 및 소재를 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곧바로 완제품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물 위기는 실물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물 위기는 곧바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드와 캐피탈살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 채권을 발행해서 이른바 여전채라고 부르죠. 발행해서 돈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대출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 모델이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여전채에 대해서 손을 털어버리게 됨으로써 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대출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제2의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되면 가장 먼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시중에 그 흔하던 돈줄이 완전히 말라버리게 됩니다. 자금 고갈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극심한 불황이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시중에 돈줄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흑자성 부도에 이르는 그런 기업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 급감과 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 무더기 도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사채까지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초법적인 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나마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유보 자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가게,
는 이번 위기를 헤쳐가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유보 자금이 부족하고 긴급 유동성 자금 확보가 어렵고 채무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가게는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매출 급감, 그리고 거래 실종, 그리고 운전자금 부족, 유동성 위기, 무더기 도산 이와 같은 악순환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